그분들이 도와줬다 하더라고요.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나 이야기 들어보고. 같이 협력할 보람이 있는 것 같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이해를 못하는 게 왜 과거에 우리 유명한 저명하고 유명하고 내가 존경하던 선배들은 왜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런데 분명히 글을 그분들이 써낸다 보면 했어. 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까? 조금은 압니다. 다쳐요. 자문하면. 새로운, 이건 뭡니까? 역사를 바꾸는 일 아닙니까? 역사를 바꾼다. 여러분들 동북공정이라는 이야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동북공정이 무엇일까요? 중국의 역사 바꾸기 사업이라 합니다. 그냥 간단히 이야기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네요. 이러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홍어의 역사 이것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보이는 거지. 가만히 놔둬도 중국 역사 바뀌겠다 싶은 거예요. 시도를 두 가지를 합니다. 특히 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콩의 원산지를 옛날 한민족이 지배하던 이쯤에 두면 안 되겠다. 이걸 왼쪽으로 완전히 옮겨버려. 절대 한민족이 지배했지 하지 않았던 위치를 서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한 개의 아이디어는 그거였고요. 한 개는 엄청나게 많은 연구비를 투자해가지고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핵심을 어디에 두느냐? 고구리에다가 둡니다. 고구리. 우리 민족이 우리가 알기로 강계도 대왕 등으로 해서 영토 확장력이 제일 높았고 많은 독적을 이루었거든요. 그것을 한민족이라 하지 말고 중국에 속한 하나의 부족이 이룬 역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처리 없잖아요. 고구려가 어떤 방대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지 간에 그거 중국 사람이 한 일이니까 그걸 동북공정이라 합니다. 과거에 동북공정 사업이 시작될 때 그때만 해도 중국이 경제력이 높지가 않았어요. 높지가 않아가지고 연구비 투자가 엄청 작게 됐어요. 연구비를 잘 투자를 안 해.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경제력이 좋아가지고 연구비 투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정도 하면은 한 10억 정도 투자합니다. 중국이 동북공정 사업을 하면서 투자한 돈이 얼마냐?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중국은 10억 정도는 엄청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중국이 700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700억 정도. 700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700억 투자를 하는 거지. 왜? 자기들은 중요하다 하는 걸 알아요. 역사를 바꾸는 사업이다. 한번 역사를 바꾸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알면서도 손을 안 대요.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동조를 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볼까요? 콩이 동북아시아를 원산지로 합니다. 콩의 역사는 콩이 중요한 국가 세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 콩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지배한 민족으로 인정이 된다. 중국은 그걸 알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서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역사를 등한시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잘해요. 역사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 중요성을 실질적인 실질만큼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 이 일을 할 때 아까 제가 한 5억 정도 돈이 있으면 그걸 하겠다 했다, 그죠? 그거 전시장 만드는데 100억 들면은 이 사업을 내가 해보려고 뭘 세우려고 했느냐? 연구소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투자해주면은 5년 뒤에 갚겠다 했어요, 내가. 자, 5년 뒤에 갚는 조건이다. 그래도 안 해주더만.
아까 우리나라가 콩의 종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콩의 원산지다 하는 내용을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 닥터 하이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고요. 이 사람이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에 교수를 오래 했어요. 그 사람이 어쨌든 제일 유명하다는데 글 쓴 데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이 한국은 아니다 딱 해놨습니다. 아니 한국은 아니라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몇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한국은 아니다.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 말 다 믿어버립니다. 그 현실 그리 되어 있잖아요. 아주 특이한 사실을 하나 보면 저는 여러 가지 어떤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콩을 이렇게 씻으면은 콩의 끝부분이 막나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콩 가지고 집에 뭐 두부 만들고 하실 때에 콩 씻으면 끝부분 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우리 인삼에 있는 사포닌이라는 물질이에요. 콩에는 우리 건강에 이득이 되는 중요한 물질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그런 걸 우리는 생리활성 물질이라고 해요. 생리활성 물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콩에서는 아이소플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를 우리는 사포닌이라고 보죠. 사포닌 유전자를 이렇게 제노타입을 비교해 보니까 한 4년 정도 연구해 보니까 이래요. 지금 어느 색깔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곳을 우리는 원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게 기존인데 이 색깔이에요. 중국식에 확실히 많이 나타나죠. 요걸 근거로 보면은 이 빨간 건 아닙니다. 빨간 건 어떤 특정 성분에 대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요게가 확실히 원산지예요. 중국 완주지요. 또 다른 하나의 캐릭터, 우리는 유전자에 의한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요.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한국의 아주 남점이요. 우리는 이걸 근거로 이 식물의 이 원산지가 세부적인 설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여기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는 두 곳이다. 이거 뭐냐 하면은 야생콩의 원산지를 간접적으로 지금 나타낸 영국 결과예요.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거는 생물이 가지는 유전자 자체의 지능 분석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정확하지만은 많은 돈이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식물 재료가 야생콩이라는 거예요. 이 레줌이라면 하면은 콩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레줌이라고 하고 저는 우리 콩을 영어로 소이빈이라 해요. 소이빈. 그래서 저는 이런 야생들을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수육을 좀 해왔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수육을 했어요. 제가 혼자서 대부분 제가 혼자서 했어요. 야생콩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을 주로 중심으로 수직을 했고요. 야생콩이 아닌 채무에서 나온 것 같이 와일드 레즘 두류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 1만 점 정도 이렇게 수직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콩을 수집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또는 노력이 필요한가? 1년에 최대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걸 150개를 넘어가기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딴 사람보다 3배 정도 부지런히 하니까 그럼 최대한 뭐 한 200개 정도는 할 수 있었을란가요? 200개 10년 하면 최대한 2000개고 그 중에 제거되는 것이 한 3분의 1이 제거돼요. 특성이 같은 것은 제거되거든요. 같은 거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밥에 들어있는 게 이 야생콩요 중에서 좀
먹기에 거북하지 않은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 이게 약간 녹색인데 오래 삶으니까 색깔이 조금 다른 색이 됐네요. 그런데 대부분 야생콩은 검은 색깔로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집을 하는데 어느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여기 계시는 우리 변호사님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제일 좀 웃기는 이야기. 지금 이야기하면 그 힘들었다 안 하고 웃기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어떤 웃기는 이야기냐? 에피소드를 이야기해달라 하기에 제가 콩 수집하는 때가 10월 초순 중순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움직이면서 걸으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여전히 아주 덥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월 초순 중순 되면은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요.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옷을 두껍게 입으면은 낮에 너무너무 덥고 어쨌든 아침에 움직이기 시작해서 점심때까지 제 나름대로 콩을 이렇게 수집을 해요. 수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차를 운전하면서 야생콩을 들어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럼 수집을 해요. 그 운전하는 사람이 옆면을 보는 거 위험한데 이건 반드시 운전하면서 옆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좀 큰 바위도 넘어가고 뭐 이런 경우가 안 해요. 그걸 안 보고 옆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오래 해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잘 찾아요 그거에. 그래서 또 유단히 제가 눈이 좋습니다. 콩이라는 내가 연구의 목적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기원지를 규명하고 원산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콩을 새로운 콩을 개발하는데 어떤 헌신이 될 수 있는 재료를 나가 준비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재료를 다양한 곳에서 모아야 되고 그렇다면은 콩의 유전자 근본이 될 수 있는 야생콩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수집을 해야 된다. 야생콩이 있는 곳은 콩을 재배하는 곳은 다 있어요.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이렇게 동안 이 콩을 수집하는 것은 전체 일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이 거기서부터 일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왜 이런 야생콩을 제가 수집해가 있는지 현재 어쨌든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나서 한 710개통 우리는 식물의 특성이 다른 식물 하나하나를 개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생물을 배웠으면 종이를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종의 개념이 무엇일까? 종 사람이라는 종이 있고 말이라 하는 종이 있다. 종은 왜 다른 종이를 하고 같은 종이를 하는 걸까? 이렇게 봅니다. 교배가 자유로워야 된다. 교배가 자유롭고 자유로운 교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자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같은 종이다. 이렇게 대체로 구분합니다. 호랑이하고 사자가 왜 같은 종이 아니냐? 아무리 같이 낳아도 자손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억지로 교배를 붙이면 자손 만들어지는 거 알지요? 사자 반, 호랑이 반, 라이벌 해가지고, 그죠? 그거, 여기서 이야기하는 같은 종의 자손은 거기서 만들어진 자손으로부터 다음 세대가 자유로 만들어질 때 그걸 자손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만들어진 우리는 잡종이라 합니다. 잡종의 자손이 만들어지느냐? 뿌림이라 합니다. 새끼를 못 만들어요. 야생콩은 콩하고 종류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콩에 이용이 될 수 있느냐? 교배가 마음대로 이루어져요. 교배가 마음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같은 종 아니냐? 그렇지만은 그 다음 단계의 분류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른 종을 구분해요. 어쨌든 한 야생콩이라 하는 하나의 종류지만은 같은 종류이면서 또 특성이 다른 것들은 우리는 거기서 계통을 분류를 합니다. 그걸 내가 수집을 몇 점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수집을 하면은 그것이 계통으로서 서로 다른가를 비교를 하는 작업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한 7,000 개통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000개통의 야생콩.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콩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콩을 좋은 콩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걸 왜 야생콩에서 하려느냐. 콩의 종류가 엄청 많을 건데 나는 콩에서 가져오지. 콩이 다른 계통이 한 7000개통 정도 돼요. 콩도. 그럼 거기서 하면은 얼마든지 될 건데 왜 야생콩을 분비라고 얘기했었냐. 아무래도 야생콩은 계통이 조금 다르니까 좀 교배하고 자수 넣는데 힘들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콩이라는 것은 재배 역사가 오래됐죠. 3000년이나 됐대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콩은 알이 굵은 콩, 맛이 있는 콩, 단백질이 알려지고 난 데에는 단백질이 함량이 높은 콩, 초점을 맞췄습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콩을 개발합니다. 수백 년만 하면 몇 개의 특성만 남고 나머지 대부분 없어져 버려요. 어떤 다른 특성이 없어져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특성이 상승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산량에 초점을 자꾸 맞췄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유용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특성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런 오랜 재배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콩은 원래 가지고 있던 특성의 50% 정도는 최소한 없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왜? 콩이 먹는 것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별로 안 좋은 거는 다 없애버리는 거지. 보관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다행히 미국은 그 눈을 일찍 떴어요. 그래서 일찍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콩은 주로 중국, 한국, 뭐 일본은 그 차순위를 보고 이쪽이 콩을 오래전부터 재배했던 곳이냐 이쪽에서 이런 콩 저런 콩 해가지고 많이 수집을 해갔어요. 그것이 지금 어쨌든 캐스트로는 1000개가 됩니다. 자기들은 그걸 개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콩이 어떤 특정 목적으로 장기간 오랜 세월에 재배되다 보니까 비록 그 계통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부분 어떤 방향을 두고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중요한 유전자들이 좀 우리가 알 수 없던 그런 유전자들이 다 소실되어 없어져 버린 걸 뒤늦게 안 거예요. 그때 눈치를 채고 그러면 원래 콩이 가지고 있던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전자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딱 해보니까 야생콩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미 농무성이요.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부터 야생콩을 수집한다. 유전자 오늘 딱 보니까 야생콩이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 중국 정부가 딱 가지고 있어요. 이미 수집을 해가지고. 중국은 나라가 좀 다르기가 어려우니까 무조건 한국 거 가져온다. 한국을 보니까 나 이름 있는 거예요. 그 이 농성의 공 유전 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를 내가 잘 압니다. 닥터 랜디 넬슨이라는 사람인데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좀 달라고 웃으면서 미국의 어떤 학자들이 한국 학자들은 관련성이 있는 연구자들이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적어도 100년 이상의 역사였습니다. 한국 학자가 미국 사람의 요청을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합니다. 참 특이합니다. 어떤 것도. 당연하지.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은 그걸 기대한 거예요. 혹시 당신이 이거 필요한 거 아닌가. 필요하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걸 기다렸는데 그 말을 안 나오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 스스로 죽이를 기다렸지. 내가 미국 정책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나 답이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특이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상에 없던 일이다. 어떻게 생기기도 별로 이상하게 생겼고 별로 잘 생겼다 않고 또 뒷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회장이네 이런 것도 전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안 된다 하는 말이지. 영어를 잘못 알아들었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했는가 봐. 어쨌든 그 사람하고 1년을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답은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이 주더라고요. 이 농무성에서 지금 3개 아직 내놓진 않았는데 지금 앞으로 가장 쓸모 있을 거라고 준비된 3개의 콩 종류가 있다. 내가 달라 소리 안 하는데 싸줘요. 가서 이용해보라고. 국가까지 가면 바로 한국에서 새로운 콩 개발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고요. 나 그거 고맙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한 며칠 있다가 우리 집에서 그 콩 볶음 먹었어요. 우리 애가 잘 먹어요. 그때 그 콩도 별로 없었는데 볶음이 아들이 엄청 잘 먹어요. 품종이라고 애들도 그래서 맞아요. 그 교수 이야기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나오기 직전에 미 농무성에서요 그 교수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콩을 그냥 달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연구비를 주고 연구비 액수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뭐 그냥 가짜로 뭐 수집을 해가 뭐 나누는 거지 이렇게 작전을 짜자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영어가 나는 이 우리 영어 잘 그렇게는 몰라요. 그럼 여러 마디 하면은 뭐 몇 가지 예, 단어 몇 가지 하면 알아듣는데 뭐 쭉 하면은 그냥 오케이 해버립니다. 이거 못 알아듣는 거지. 내가 오기 직전에 서류를 보여주더라고요. 미 농무성의 연구비가 지급되기로 결정이 됐다고.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이름은 그 사람하고 내 이름으로.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이제. 그래 보니 돈이 제법 많아요. 우리 실험실에 가니까 돈도 하나도 없고, 나 차는 그때 어쨌든 폐차 직전이고, 한편으로 생각이 있어요. 아, 저거 어떻게 해가지고. 어? 근데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그 콩 수집해 줄 때 약속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 연관해서 쓸 거라고. 우리 학생들한테 나 누구 몰래 나 팔아먹을 거라고 이 이야기 한 적이 없어. 약속 지켜야지. 그래서 못하겠다 했어요. 그 교수하고 내가 일본에서 한 번 만나고 또 어디서 만난 세 번을 만났는데 그냥 답은 똑같아요. 안 된다. 엄청 웃긴 이야기 한 개 해볼까요? 미국에 난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묻더라고. 그거 주면 안 되느냐고. 안 되는 것 같다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 사람이 비밀스러운 뭔가를 보여줘요, 나한테. 한국의 공학자들이 얼마나 자기한테 헌신을 했으며, 얼마나 미 동무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었던가.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IMF가 있고 나서 우리나라 종자회사가 대부분 다국적 회사에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알지요? 세미니스나 뭐 몬센터나 이런 데 다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종자들이 생명자원이라 합니다. 그것은 생명자원을 잃고 나면은 다음에 그 종자를 우리가 개발한 우리나라에서 났던 종자지만 심을 하면은 저작권을 줘야 됩니다. 책으로 치면 저작권, 종자로 치면은 이 지적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줘야 돼.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전에 일본에 장미 수출을 하려니까 1,500원에 수출을 하는데 조사를 해보고 일본 계통이라니까 일본에서 개발된 거라니까 1,000원씩 내라 하더라는 거예요. 로열티를 농민이 1년 동안 해가지고 파는 가격이 1,500원인데 자기들은 앉아서 1,000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500원만 그게 지적 소유권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많이 당하고 있죠. 그 종자 팔고 나서 당시에 흥정관은 우리 학자들이 이제 그런 종자 회사가 미국에 있는 걸 가다 보니까 우리 종자를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된다는 운동이 많았어요. 그럼 콩은 어떠냐? 콩을 다루는 학회에 가면 또 이제 아까 유명한 분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콩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앞으로 후세대에 남겨줘야 된다. 우리 콩 우리가 지키기 운동. 이런 말 해요. 그래가지고 나보고도 한두 번 칭찬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지키시라고. 내가 딱 넘어오기 전에 그 교수가 비밀스러운 장부를 하나 보내줘요. 일종의 협박을 하려고 다른 한국의 홍연구원 학자들이 나한테 얼마나 협조를 했는가. 보니까 한국 학자들 이름 다 적혀있고 몇월 며칠날 어떤 콩을 몇 개 가져와가지고 자기한테 헌납했다. 아까 그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그분들 전시다 와서 갖다 줬더라고요. 요청한 게 아니고 이거 필요하지 않느냐. 웃긴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내가 오기, 내가 그 자기를 만나기 딱 한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콩 연구를 제일 유명한 사람이고 절대 우리의 콩은 우리가 지키려고 여기서 떠들고 방송에 떠드는 사람이 한 달 전에 와서 콩 가지고 와서 이거 필요하지 않느냐고 주고받다 하더라고요. 이름 적어놨어. 내가 일하는 건 무용지물이야. 여기. 그 옆에 그 사람 옆에 내가 그거 갖다 놓으면 그 사람 그 다음날 그거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난 콩만 압니다만 다른 분야는 그게 비쌀 것 같는데요? 내가 보기로는. 그 뒤에 어떤 다른 회사는 저한테 그때 아까 언뜻 이야기했네요. 뭐 8억 주겠다 하더라고요. 8억이 뭐 엄청 크지. 이런 마음은 엄청 좋은 차 사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속이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어떨 때는 뭐 사달라 할 때도 있고. 그래도 결국 원하는 게 딴 거는 아무래도 그래도 학생들하고 약속을 못 깨면 안 돼. 연구 재료 쓸 거니까 너 그거 가서 수집해 오라. 팔아 먹을 거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죠? 그 세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거 좀 이상해지죠? 여러분들 콩은 왜 먹습니까? 콩은 중요한 게 단백질이 40%라서 영양식품이다. 그죠? 어떤 영양식품도 그렇지만 한 개만 먹으면은 영양실조 걸린다. 옛날에 교도소에 들어가면 콩밥 준다 하잖아요. 그죠? 영양가 엄청 높은데 콩밥만 계속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요. 왜? 특별한 사람이 사람의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요소를 아미노산이라 하는데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이 20개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작물도 그 아미노산이 몇 개는 크기 작아요. 모든 작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건강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 하는 겁니다. 콩에도 몇 가지 아미노산이 크기 작지요. 그런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단백질이 많아서 콩을 지칭할 때에 밭에서 나는 소고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콩이 누구한테 좋느냐? 콩은 여성들에게 좋은 거다 결국. 그죠? 콩에는 콩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그게 정말 좋다고만 이야기했어야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리활성물질 아이소플라본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성장기를 거치면서 여성화되어가 가는 과정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량과 비교하면서 성징이 나타나고 성숙되어져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은 에스트로겐의 양이 줄어들면서 늙게 되죠. 그냥 노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성 현상이 줄어든다. 나이가 많아지는 여성들 보면은 뭐 성격이 남자하고 구분이 잘 안 돼버리잖아. 그죠? 콩에는 아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하고 화학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년 여성이 아이소플라본을 먹게 되면은 이 체내에서 그걸 에스트로겐으로 인식을 합니다. 아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면은 여성은 젊을 때의 어떤 기능성이 많이 떠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갱년기 장애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분들은 좋은데 우리 야생콩 콩알도 자꾸 여기 밥에 들어있는데 이 야생콩은 일반 콩에 비해서 한 7배 정도 이 콩은 제가 조사를 해봤으니까 7배 정도 아이소플라본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에서 여자분들 중에서 수업 성적이 아직 여기는 테스트를 못 한다 그죠? 성적이 제일 좋은 분들은 한테는 이 콩을 제가 직접 드리려 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죠, 그죠? 그렇다면은 어린 여자 학생이 에스트로겐을 많이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나? 조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기들한테 에스트로겐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아이스플라본이 에스트로겐 유산물질 그대로 남아있는 두유를 사 먹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콩 종류에 따라서 아이스플라본의 양이 많은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그 함량이 많은 것을 아주 어린 여자애한테 초등학교 1, 2년한테 먹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 걸 좀 감안해야 된다. 어떤 식품이든지 장단점이 있게 되겠다. 야생콩을 이렇게 중요시하시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콩의 잠재력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콩이 이렇게 재배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유행하는 쪽으로 단백질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좋다고 하는 쪽으로만 발전을 해서 나머지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그거가 저는 뭘 느꼈냐면 지금 현재 사회에서 벌어지는 거랑 똑같다고 느꼈었거든요. 다양성이 배제되고 유행대로만 이렇게 발전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재미없는 세상을 갖고 오게 될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감명 깊게 봤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특히 이제 종자, 특히 생명 무기라고까지 불리우는 것을 지키시고 보존하기 위한 그 말씀을 되게 겸손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한번 박수 한번 되게 부탁드립니다. 남은 시간은 교수님하고 이제 자유롭게 조금 부드러운 이야기, 캐주얼한 이야기 같이 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두곡 정두화 교수님의 강연은 끝났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돌아가셨고요. 아까 강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끝나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 정 교수님의 느낌이 어떠신지 아쉬움이 있으실 텐데 어떠셨습니까?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예, 제한된 시간이라서 예. 제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다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요. 예. 이런 기회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요지는 강연 중에도 충분히 알아본 것 같아요. 이 콩의 유산불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측에서 정도심을 상대로 벌렸던 그 에피소드도 참 충격적인 것 같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이 쏟아지는 게 GMO 문제였어요. GMO. 항상 이거는 뜨거운 화두거든요. 이 GMO. 이 GMO에 대한 문제도 좀 나름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영상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놓쳤는데 GMO의 유해성이 확실히 있다 없다는 아직 판단이 안 됐다는 게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센스인가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면 유해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유해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GMO를 만들 때 사용한 유해성을 잠재한 유전자, 그것이 4세대에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인가요? 위험성? 대부분이 바이러스 유전자. 바이러스 유전자. 그렇습니다. 그럼 GMO를 하는 과정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유전자를 쓴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 쓴다는 얘기인가요? 일부 유전자 쓰기. 그것이 유해성이 있을 수가 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정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가서 더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이어서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죠.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곡 정규화 교수님의 비엔날레 식당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